네, 반갑습니다. GT영어 황인환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좀 던집니다. 수능 영어는 도대체 독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어법이 우선입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기본적으로는 어법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단, 너무 자세한 어법 그리고 너무나 디테일한 어법까지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어법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런데 어법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법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중요하진 않지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법이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계만 조금 잡혀진다면 네, 바로 독해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주어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목적어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수식어고 12가지가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어법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어법부터 먼저 공부를 하자. 완전한 해석에 접근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무나 복잡한 어법은 여러분들의 뇌만 아프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구조적인 해석적인 부분들의 어법만 아시고 그 다음에 독해적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수능으로 열심히 저와 함께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